자, 제가 그 예전에 막 이렇게 좋아하던 분의 네. 그 향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막 지나가다가 그 향이 나면 그분이 생각나는. 아, 맨소의 향. 추억의. 예, 그 향이 벌써 이제 잊혀질 법도 한데 그 향 때문에 생각나는 그런. 맞아요. 그리고 여자, 남자들은 향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종류가. 그래서 남자들이 쓰는 향이 다 비슷해가지고 지나갈 때. 옛날 겹쳐, 겹쳐. 네, 블루향. 때, 블루향, 네. 블루향. 뭐 이런 거 나면은. 아, 우리 요원들은 특별히 좋아하는 향 있으세요? 전 있어요. 아, 어떤 향? 여성분들 향수도 향수인데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향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디 로션 향인데 너무 좋아. 차에 그분이 탔다가 내리면 차에서 그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 본인 차에 누가? 22살 분 그분. 저 어머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자꾸 당신 개그 소재로 우리 엄마를 이렇게 소환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녀가 타고 내렸다길래 진짜 네 여자친구 얘기하면 네가 당황할까 봐 어머님이라고 얘기해. 어머님도 네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니 그럼 누가 당신 차를 타고 내렸다. 아, 그 영지, 영지 요원. 아, 그 영지, 영지 요원. 너 아니야. 아, 하지마. 너 내렸을 때 그 냄새 없었어. 아니 어떻게든 지금 넘어가려고 봐. 영지야. 그냥 방울 한번 끼고 내려라. 아니, 오빠 탓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허 요원은요? 저는 그 브랜드 알지 모르겠는데 ARM이라고. 아름. 아니요, 아니요. 저기 암초. 이게 페로몬이고. 페로몬이야. 예. 예. 그래서 약간 남자들이 운동하고 땀 흘릴 때 여자들 매력을 느끼는 게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땀에서 약간 나는 신내 나기 일보 직전 냄새가 있어. 거기에 중독되면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나만의 냄새는 여기서 나는데 이 냄새를 좋아하면은 여자친구의 이 냄새를 어떻게 맡아요? 아, 전 제 냄새 좋아합니다. 제 냄새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럼 본인이 이러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자, 해봐봐. 자, 해봐봐. 너 여기 들어오면 빠진다, 진짜. 정신 못 차린다, 진짜. 들어와봐. 그래서 제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그래서 제가. 들어와. 들어와. 진짜. 와, 아, 웃겨. 제가 요즘 너무너무 핫한 향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소장하고 싶은 실버펄과 오래도록 지속되는 은은한 향기. 온라인을 강타한 심쿵 유발 향기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핫한 눈꽃 향수인데요. 그건 정말 이렇게 하니까 눈 내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너무 예뻐요. 예뻐요. 진짜 이거는 여성분들이 진짜 네. 소장하고 싶은. 오, 예쁘다. 네. 야, 이게 빛 딱 받으면 이렇게 장난 아니겠네. 바로 이 실버 펄 때문에 이렇게 흔들면 안에 있는 펄들이 눈꽃처럼 휘날리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출시가 안 된대요. 왜, 왜, 왜? 그래서 제가 챙겨갈 거예요. 하나는 내 거. 그럼 일단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네. 은은해. 아주 그냥 깨끗한 그냥 향 난다. 네. 애기 살냄새 같지 않아요? 조금 여자 애기. 맞아요. 약간 달달한 느낌도 네. 나면서. 요거는 진짜 그거 있잖아요. 요 냄새가 정확하게 깨끗하게 나면 남자들 웬만큼 빠질 것 같아. 수경 씨처럼 약간 하얀 분한테서 이런 향이 나면 너무 딱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향수를 하나만 쓰지 않잖아요. 뭔가 다양하게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은은한 향이 이렇게 레이어드하기 특히 좋으니까. 이게 남녀 공용이거든요. 네. 근데 남자가 펄 있는 거 속이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45mm입니다. 펄 없는 거. 네. 이건 남성분들이 쓰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향수를 그닥 잘 안 뿌려요. 왜냐면은 뿌리고 나가서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거든요. 맞아. 제가 근데 향수를 좀 아는데 이게 지속 시간은 뭐에 따라서 되냐면 향료에 원액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원액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대신 가격이 좀 더 높아지죠. 좀 있어 보인다. 그 지속 시간을 가지고 부향률이라고 하는데요. 샤워 후에 바르는 콜롱이 30분 정도 지속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오뚜뚜 왈렛이 2시간 정도. 그리고 오드 퍼퓸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되는데 가장 높은 단계인 퍼퓸이 6시간이 향이 지속된대요. 퍼퓸이? 네. 가장 오래 가는 게 6시간. 근데 이 눈꽃 향수는 이제 퍼퓸에 속해서 6시간을 더 넘어서
10시간이 엄청 낮게 보여요. 그럼 굉장히 비싸겠네요. 부향률은 높지만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지금 인터넷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완전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오 진짜? 오빠 이거 무슨 향이야? 와 쟤 이거 내 살냄새야. 대놓고 앞에서 뿌려놓고? 바다에는 뻘, 향수는 펄. 갖고 싶지 않아요? 바다산의 호경안이 추천합니다. 펄. 오. 눈꽃 빙수만 알면 안 돼요. 대세는 눈꽃 향수. 오래도록 지속되는 나만의 향기를 만드세요.